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골수가 튼튼해져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뼈가 튼튼해져야 줄기세포가 제대로 활성화돼요. 요즘에는 CO2로 처리했다. 또 뭐 초임계 추출을 했다. 그거 말장난이.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제품이 가장 좋은 걸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찾는 거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뭐 하면 루이비통이니 샤넬이니 에르메스니 뭐 이런 브랜드를 찾잖아요. 근데 건강식품도 명품이 있다 이거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12월 연말이 돼서 이제 2023년도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12월 세일 제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가 궁금하실까? 예, 이제 연말이고 아무래도 이제 술자리가 많은 시기다 보니까 호베니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헛개나무, 뭐 열매, 뭐 나무까지 이파리 해가지고 굉장히 제품들이 많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문이 좀 막연한데 아무래도 뭐 연말 연시 되면 뭐 동창회 모임도 많고 크리스마스 모임도 있고 뭐 술자리 아무래도 잦아지죠. 그래서 연말에 특히 호베니아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호베니아는 우리말로는 헛개나무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 그냥 그게 열매가 됐든지 아니면 뭐 잎이 됐든지 줄기가 됐든지 상관없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독성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줄기나 잎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은 간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주의해야 되고 지금 이 호베니아 제품에 사용된 헛개나무는 열매 부분을 특별히 가공한 무독성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다 이런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보통 간 건강 제품 이러면은 뭐 밀크시스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호베니아에는 밀크시스는 뭐 당연히 들어있고 비타민 B1, B2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런 점이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어떤 제품보다도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노웰의 호베니아는 논문으로 검증됐던 것과 하면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조사받는 기분인데, 나노웰 호베니아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에요. 근데 이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은, 국제 특허도 돼 있고, 처음 개발을 시작한 건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우리 호베니아가 나온 지가 뭐 20년 됐으니까, 그동안에, 거의 뭐 한 20차례에 걸쳐가지고 동물 임상, 뭐 사람 대상 임상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중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 나노웰 호베니아의 원료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초의 제품이자 유일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고분자 활성 물질하고 저분자 활성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분자 활성 물질에는 뭐 만노스라든지 글루코스라든지 갈락토스 또 라마노스 아라비노스 자일로스 이런 그 고분자 물질이 있는데 그 영어로는 폴리사카라이드라 그래요. 인삼 같은데 뭐 다당체가 있다. 그래서 그게 몸에 좋아요. 뭐 사포닌이 있어서 좋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에 들어있는 그 다당체 성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호베니아 추출물에는 저분자 활성 물질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에서 어떤 성분이 있다고 특정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아요. 이 안에는 저분자 활성 물질인 암펠롭신 또 미리세틴 퀘르세틴, 그리고 탁시폴린 이렇게 이 네 가지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뭐 조사를 받는 거니까 그 연구 논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호베니아 열매 추출물이 숙취 해소에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연구에서 40도짜리 술을 먹여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술을 먹인 4시간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되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더 많이 분비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간세포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브로모벤젠이라는 독성 물질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LDH라는 물질이 이제 발생하는데 만약에 어떤 부위에 세포 손상이 있게 되면 이 LDH라는 물질이 혈액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검사를 하면 이 성분이 훨씬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술을 먹고 이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간세포가 많이 망가졌구나, 손상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베니아를 함께 투여를 한 경우에 이 간세포가 손상된 것이 30% 이상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측정한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또 다른 연구 하나는 우리가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 브로모벤젠 같은 독성 물질이 투여가 되면은 간 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호베니아 추출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단백질 합성 효과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두 배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베니아가 간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보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호베니아가 간의 단백질 합성 능력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염이 치료되는 거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도 간의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사염화 탄소를 동물에게 투여하면은 간에서 발생되는 GOT라든지 GPT 같은 것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 호베니아를 섭취하게 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하는 것을 표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인간 대상으로 임상한 건데요. 간염 치료 효과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호베니아 추출물이 간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한국의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베니아 제품을 드시고 처음에는 간 수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의 분들은 호베니아가 간염을 고쳐준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어떻게 간 수치가 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적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이분들이 이 섭취를 3개월 이상 계속하게 되면 이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하는 것, 그것이 확인됐다 하는 그 표가 되겠고요. 이 간염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염 약으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경험한 바로 보면 간염 환자들이 대개 이 호베니아 섭취하고 한 1년 7개월에서 2년대에 가면 다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그게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대개 3년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재발하지 않는 걸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호베니아 연구 너무 많아요. 한국의 서울대하고 이화여대의 공동연구팀이 연구한 논문은 호베니아의 숙취 완화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작위 통제 교차 임상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2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은 숙취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염증 반응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건강식품을 놓고 이런 그 질병의 치료를 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 소비자들이 보고한 거,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간 기능을 보호하는데 정말로 탁월한 제품이다. 어떻게 얘기하면 천연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약보다 훨씬 우월하지 않겠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먹는 제품 중에 오메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노에는 레드 오메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메가3는 무엇인가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PA하고 DHA라는 게 있는데
이 알파 리놀렌산은 식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메가3가 되겠고 EPA나 DHA는 생선 같은 동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뭐 식물성이 좋다 이렇게 막연하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알파 리놀렌산은 좋은 면이 있긴 하지만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DHA나 EPA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환율이 1%에서 2%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함으로써 내가 뭐 건강상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피쉬오일 같은 그런 오메가3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왜 필요하죠?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EPA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해본 경험상으로는 그런 효과보다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혈압과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의 하나인 DHA는 특별히 뇌 건강에 중요해서 뭐 일부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아토피 같은 그 피부 염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것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오메가 제품들은 다 이렇게 알들이 노란색이 드는데 왜 저희들은 빨간 그 레드 오메가죠? 그 한동안 뭐 크릴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유행했죠. 이 빨간색을 내는 색소 성분이 아스타잔틴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가끔 먹는 새우라든지 연어 같은데 빨간색도 그게 이제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입니다. 근데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탁월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C보다 6,000배나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나노웰 레드 오메가는 RTG 오메가 제품인가요? 우리 감독님도 RTG를 물어보네. 그 TG는 뭐냐면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R이라는 것은 되돌렸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물질은 산화, 환원하는 과정이 있는데 생선기름 바로 짠 게 TG예요. 얘는 금방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RTG 폼이다, 무슨 폼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님이 만약에 이 오메가3 제조업자야. 근데 그게 트렌드야. RTG 아니면 팔아먹을 수 없다 그러면 원료 회사가 RTG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물론 개중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게 RTG예요 라고 묻는 것은 사람들이 아 RTG가 좋아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조업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 RTG가 아니면 안 팔리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RTG폼이 나온 지가 언젠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제품이 가장 좋은 걸 만들고 싶을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싼 원료 사다가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호베니아 얘기도 했는데 호베니아 같은 제품은 20년 이제 곧 21년 나이가 그런 제품들은 장난질 안 친다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계하면 롤렉스를 찾고 루이비통이니 샤넬이니 에르메스니 뭐 이런 브랜드를 찾잖아요. 근데 건강식품도 명품이 있다 이거지. 역사가 있고 정말 뭐가 났어요 뭐가 났어요 소비자들이 진단서 떼어다 보내주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도 우리 나노웰 제품을 드시는 소비자들은 나노웰이라는 브랜드를 믿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는
정제에다가 코팅도 안 해요. 정제에 코팅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요. 화학적 코팅을 하게 되면 습기도 차단되고 매끌매끌해지고 그러니까 목 넘기도 좋고 뭐가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코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꺼끌꺼끌해서 목 넘김이 나빠요. 첫째. 그다음에 뭐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때라든지 이럴 때 되면 특히 한국의 장마철 같은 데 되면 습기를 빠니까 색깔이 금방 변해. 진하게 변한다고. 그걸 무릅쓰고 왜 코팅을 안 하겠냐는 거지. 코팅 안 하는 게 건강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정제를 만들다 보면 그걸 이제 압축을 하기 위해서 바인딩 하는 에이전트를 써요. 그런데 그게 또 뭐 누가 뭐가 나쁘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걸 안 먹고 싶으니까 거기서 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참 나 대신 와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정제로 만들 수가 없어. 그걸 안 썼다고 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거 대신에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또 쓰게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시면 적혈구, 백혈구 수치가 줄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뭐 왜 그래요? 나이 들었다면서 나이 먹으면 뭐든지 기능이 떨어지죠. 적혈구하고 백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건 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큰 뼈, 그러니까 척추뼈 같은 데는 안에 뭐가 있어요? 본메로, 골수가 있다고. 근데 골수에는 뭐가 들었냐? 줄기세포라는 게 들었어요. 줄기세포는 뭐냐면 처음에 생긴 거는 무슨 세포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얘가 혈구세포, 그러니까 적혈구세포도 될 수 있고 백혈구세포로도 될 수 있고 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될 수도 있고 파골세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홍길동이 세포지.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 골수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도 줄고 백혈구도 줄고 뼈세포도 잘 안 만들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좋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히 없어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미네랄도 필요해지고 뭐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골수가 튼튼해져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뼈가 튼튼해져야 줄기세포가 제대로 활성화돼요. 근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이 체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골수에도 지방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줄기세포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이러는 것은 건강의 기초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가지 생각났는데요. 이번에 행사하는 것 중에 $150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나의 건강일기, 마이 헬스 다이어리를 무료로 증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건강검진이나 뭘 하고 나서 기록을 안 해두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이제 기록을 하셔서 받으시면 금년에 했던 거라도 기록을 해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뭐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and makes the nations glories of his righteousness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